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컴 오피스 네오 한글 강의를 함께 하게 될 윤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한글 네오 버전으로 오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또쪽 나누기, 쪽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문단띠에 관련된 내용, 교정부호 삽입에 관련된 내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전반적인 화면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메뉴가 되는 거죠. 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편집 탭, 보기 탭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리본 메뉴가 됩니다. 해당되는 탭에 메뉴가 나오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 서식과 서식 도구 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창이 되는 거고. 화면 하단이 이제 상황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보기 조절, 확대, 축소, 그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현재 커서의 위치, 또 삽입 상태인지, 수정 상태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 나누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서 우리가 강제로 페이지를 나눌 수 있죠. 쪽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쪽에 쪽 나누기 명령어를 쓰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형태를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메뉴는 보기에 확대 축소에 있습니다. 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도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되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긴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눌러주면 무조건 첫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주면 무조건 네,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문단띠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기 표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해당되는 곳에 문단띠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만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치면은 문단띠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걸 해지할 수도 있지요. 네, 도구에 빠른 교정 내용에 가보면 입력 자동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단띠를 넣을 것인지 또 해지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의 교정을 볼때 일일이 볼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한글 자체 내에서 교정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네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빈 문서다라고 적어져 있죠. 이게 이제 제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문서에 대한 작업 경로, 이름 등을 표시해주고, 오른쪽에 보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가 보이는 걸볼 수가 있죠. 다음에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해당되는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한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긴 기본 도구 상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여러분이 여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기본 도구 상자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또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찾기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문서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자 할때 이곳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검색이 되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단추는 메뉴를 접었다 폈다를 할수 있는 네, 단추가 되겠고요. 여기는 문서, 현재 열어놓은 문서를 닫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추는 여러분이 많이 봤죠. 서식 도구 상자가 됩니다. 자, 서식 도구 상자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서식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클릭해주면 없어지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오게 해주면 돼요. 기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눈금자가 되는데요. 눈금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금자에서 보면 이렇게 회색 부분은 여백을 표시해 주는 곳으로서 마우스 포인터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편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하단에 보면 빈 문서다라고 보여지죠? 문서 탭 부분이 되고요. 현재 작업 중인 문서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 상황선입니다. 그래서 커서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몇 페이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보여주게 되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단추가 이제 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추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전체 화면, 그다음에 쪽 눈과 쪽 폭맞춤, 쪽맞춤, 화면 보기 상태고요. 확대 축소해서 볼수 있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네,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작업창이라는 게 있어서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글에서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메뉴를 누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있죠. 펼침 단추 눌러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령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보면은 이렇게 문단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엔터를 찾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단 부호에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겠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여러분 마우스 가운데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화면 보기 형태를 조절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1이라고 쓰고 엔터를 한번 치겠습니다. 1페이지다라는 걸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쪽을 나누고자 합니다. 쪽 나누기 명령어, 즉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단의 상황선에 보면은 1쪽이다라고 적어져 있지요. 그래서 쪽에 보면은 쪽 나누기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지죠. 네, 이 페이지다라고 한번 적어 보고요. 또쪽 나누기 또 눌러서 네, 3페이지. 네, 또 단축키 컨트롤 엔터로서 이용할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총 5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단의 상황선에 보면은 총 5페이지가 있어요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페이지로 가고자 합니다.
자, 1페이지로, 물론 마우스 휠을 돌려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면서 페이지 업을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첫 페이지로 갈수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 갈 때는 어떻게 눌러야 될까요? 네,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눌러주면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아주 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3페이지로 바로 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특정한 페이지로 가고자 할 때는 쉽게 가는 방법은 밑에 보면 상황선에 보면은 총몇 페이지다 나오죠? 거기 있는 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쪽을 가겠다. 현재 5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쪽수를 입력해주고, 네, 가기 눌러주면 해당되는 페이지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5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러면 쪽에 보기죠? 보기에 보면은 확대 축소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쪽 모양이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줄여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5페이지가 모두 보이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고자 해요. 그럼 밑에 보는 형태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확대, 전체 화면 보는 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메뉴 없이 보는 거. 다시 누르면 해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쪽 윤곽 형태로 이렇게 보는 거. 그다음에 폭맞춤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쪽맞춤으로 보는 것.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 번째에 있는 폭맞춤을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 페이지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1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세요.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입력을 하는데 자, 대 띄고 한 띄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띄어쓰기를 잘했을까 한번 검토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엔터는 이렇게 보이죠? 자, 보기에 문단부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몇 칸의 공백을 줬는지 볼 수가 있죠. 네, 밑에다가 하나 더 써보도록 할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교정부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에 대한 교정을 본다. 그럼 여기는 한칸 띄워주세요라고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걸 이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에 보면은 교정 부호가 있습니다. 눌러서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고 싶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겠다. 민과 국 사이에다 클릭을 해주고 입력에 교정 부호에서 띄어쓰기 해주세요. 띄어쓰기 눌러보도록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보는 방법은 조판부호를 잠시 없애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집자가 여기 한칸 띄었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를 한 칸씩 띄워주세요. 컴과 퓨 사이에서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주면 되겠죠. 어디였죠? 입력에 교정 부호에서 띄어쓰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클릭해서 교정부호 띄어쓰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교정부호를 이제 지우고자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세요? 커서가 못 가는 거죠. 이 교정부호 자체를 지우고자 한다. 그러면 조판부호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보기에 조판부호를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표시를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된
주황색으로 된 조판부를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에 조판부를 눌러보면 이제 깔끔하게 처음 문서처럼 들어온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화면 자체 내에서 교정보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것을 등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빼기 표시를 이렇게 세번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단 부호가 생겨요. 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물결 표시 세 개를 하고 또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표시가 나타나군요. 또 해볼까요? 네, 샵세 개를 써보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호가 나오죠. 별도 해볼까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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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정해진 띠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굵기,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색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문단 띠를 한번 선택을 해주면 메뉴가 새롭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선 색깔 보이죠? 선 색깔을 한번 빨강색으로 해보겠다. 루비 색깔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아, 좀 다른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선 스타일 눌러서 선 종류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띠를 빠르게 넣는 방법 있죠? 여러분이 이거는 뭐를 세번 눌렀어요? 네, 빼기 표시를 세번 누른 거죠. 해볼까요? 빼기 표시 세번 눌렀던 거죠. 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표시는 이런 표시는 이제 물결 표시였죠? 물결 표시를 세번 눌렀던 경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표시는 샵을 세번 눌렀을 때의 표시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표시는 뭐예요? 네, 별이었죠? 별을 세번 눌렀을 때의 표시가 됩니다. 네, 자, 또 있는데요. 여러분이 Shift 밑줄을 눌러보세요. 이렇게요. 똑같은 건데 그냥 얘는 하이펀을 눌렀던 거고 얘는 Shift 누르면서 하이펀 자리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모양을 하나 기억해 두고 기호를 입력해 주면 조금 빠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equal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문서를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는 문단띠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메뉴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선 색깔, 선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의 굵기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죠. 나는 빼기 이세개 자체를 입력할 거예요. 문단띠가 나오는 게 싫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에 관련된 것을 모두 도구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탭을 눌러주면은 빠른 교정이다라고 있습니다. 빠른 교정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빠른 교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많은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력을 자동으로 넣겠다. 입력 자동 서식. 입력 자동 서식을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단띠 넣기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빼기 표시 세번 하고 엔터를 쳐도 이렇게 문단띠가 안 나타난 거를 볼 수가 있죠. 됐나요?
다시, 아, 난 문단지가 나오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어디로 갔었죠? 네, 도구에 빠른 교정에 가서, 빠른 교정 내용에 가서, 입력 자동 서식에 가서, 문단띄 넣기에 체크를 하고, 네, 닫기를 눌러주면 되죠. 됐을까? 궁금하죠? 꼭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빼기 표시 3번 눌러주고 엔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문단띠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 보세요. 네, 그래서 네, 라이브러리의 문서방에다가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연습이다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지는 화면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보여주게 되죠. 또 파일 눌러주면은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닫아볼까요? XX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X를 눌러주면 문서가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서를 불러오고자 한다. 그러면 물론 파일에 불러오기 가가지고 해당되는 폴더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여기 눌러주면 자, 빠르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좋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또 파일 눌러서 저장한 목록이 여기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혼자 쓰는 컴퓨터라면 괜찮지만은 여러 사람이서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내가 작업한 네, 문서의 목록을 좀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자, 우리가 환경 설정을 가주면 되겠습니다. 도구에 보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메뉴에 최근 문서 보이기에 네, 개수를 0으로 개수를 네, 조절할 수가 있고 하나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설정해 볼까요? 다시 한번 파일 눌러주면 이렇게 목록이 안 보이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환경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이 나는 영어를 썼는데 자꾸만 그게 한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컴퓨터가 좋은 기능이죠. 내가 화면을 보지 않고 자판을 못 외워가지고 키보드만 보고 치는데 모르고 영어를 쳤는데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봤더니 한글을 써야 되는데 다 영어가 써졌다. 그럼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자주 모니터 쳐다볼 걸 그런 후회 같은 거 들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한글로 바꿔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에 가서 네, 글자판 바꾸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도구에 글자판 바꾸기. 네, 그래서 글자판 자동 변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바꿔주세요라는 것이고, 네, 내가 특이한 영어 같은 거, 약자 같은 거 많이 쓸 거예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바꾸지 말아라라고 여기다가 체크를 해지하는 게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빨간색 밑줄 같은 게 표시되는 걸볼수 있죠. 이게는 이제 컴퓨터가 생각하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맞춤법 검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빨간색 밑줄이 되어 있는 데를 한번더 쳐다봐서 오타가 없나? 라고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캡처를 한다든지 그럴 때이 빨간 줄이 좀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도구의 환경 설정에 가면은 네, 편집
탭에 가보면 맞춤법 도우미 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맞춤법 도우미 작동에 체크를 해주면 돼요. 여기가 있군요. 체크 해지. 그리고 설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환경에 관련된 걸 수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구 탭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환경 설정에서 또 살펴봐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이제 처음이라면 나에게 맞는 환경 설정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환경 설정을 건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냐면 소년이다라고 썼어요. 자, 드래그를 하고 잠시 기다려주면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는 화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여기 있는 설정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과 영한 에센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자기가 골라주고 설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그하고 잠시 기다려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녀 하고 나서 드래그하고 잠시 기다려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나는 한자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눌러서 한자, 네. 국어, 한자 사전에 체크해주고, 국어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체크해주고, 설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드래그하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분이 설정한 내용이 나와서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